네, 안녕하십니까. 한간TV, 티스타TV와 함께하는 역기상조의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예요. 약간 좀 해바라기 김리얼 닮았었는데? 그러면 했냐? 새끼다? 해?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이 해자 도시락이 맛있나 백종원 도시락이 맛있나 했는데 저는 그런 도시락 안 사먹습니다.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가 또 굉장히 또 성대모사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또 제 앞에서 감히 막 성대모사를 막 나불거리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또 성대모사의 달인이죠.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프로부도 성대모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프로부도 또 성대모사. 이 티가 또 프로부 성대모사에 또 한 획을 그은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프로부 성대모사 들어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운드 진짜. 풀 한 다음에 이게 그거냐? 자, 들리시죠? 바로 들어갑니다. 자, 프로부 성대모사 들어갑니다. 갑니다. 왕. 왕. 멍. 솔직히 똑같았다. 인정하자 이거는. 빼박이네. 빼박 프로그램이죠. 네,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령부 위치를 한 번에 확인한 이티. 사령부 위치를 확인한 이티. 이렇게 되면은 제가 투게이트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고마죠. 자, 야, 욕은 하지 마라. 아니, 씨발, 프로브랑 똑같았는데 그걸 욕할 거였니? 솔직히 말해봐, 어? 여자친구한테 가서 해봐. 여자친구한테. 어? 자기야, 나 프로브 성대모사 할 줄 아는데, 뭐, 스타그램도 프로브 있잖아, 여자친구야. 아, 그 조그만한 거 막 미네랄 캐는 거 꽤 귀여운데. 그래, 맞아. 내가 그 성대모사를 보여줄게. 하면서 여자친구 앞에서 우엉 하면은 여자친구가, 자, 이러면서 이제 또 핫한 밤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도를 한번 해봐. 해보고 안 되면 나한테 그때 이야기하란 말이야. 이키야, 형이 시키는 거는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어? 그런 거 아니면 다 성공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티가 말하는 게 부질없는 짓이 아니라 좀 의미 있는 짓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입구 쪽을 또 막고 있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또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사료 진로 숫자에 좀 맞춰 뽑으면서 운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뀨! 아야야 마우스. 아 슈퍼 방금 저 찔렀는데. 행복하지 마요. 행복해 되면 아 조금만 높아도 그냥 알려주는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 느껴져서 그래요 무디스님.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아 뭐 염증 수치가 내 몸에 염증이 존나 심하다는 게 내가 느껴진다니까.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존나 아프구나를 내가 느껴져. 진짜 내가 와 곧 죽겠구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뭐 어쨌든 살짝 그 진짜 내가 진짜 아프고 이거 잘하면 수술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그 정도의 아픔이라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죠 이 프로분은? 마당이죠?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뭐 본진 드랍 하면서 뭐 운영 들어가는 거. 또 하나는 저도 앞마당 따라가는 건데. 어쨌든 상대방 앞마당 멀티기 때문에 저도 앞마당 멀티를 좀 따라가는 게 원래 베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고 저도 마당마당 앞마당 따라가 주면서 운영 들어갈게요. 근데 대신 저는 드랍을 준비합니다. 다크 드랍. 상대방이 어떻게 플레이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이렇게 또 프로브가 들어와서 넬룸넬룸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이 시대의 최고의 이득을 보는 사나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지 마요. 행복하다면.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까지 쉬고 제가 진짜 건강하다면 제가 일요일날 돌아오도록 하고요. 지금 진짜 디질병에 걸렸으면은 제가 일요일날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질병에 걸렸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빨개벗고 춤을 추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야, 존나 슬픈데? 아, 유언 좀 남겨야겠다, 얘들아. 유언 방송 좀 해야겠다, 나중에. 진짜, 제가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그런 것들을 또 시청자분들한테 또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존나 슬프다, 씨발. 유언 방송이래. 유언 비어도 아니고.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삶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말이죠. 남한테 슈바 잘해주면 잘해줬지 슈바 못해준 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착하게 살면 뭐합니까 슈바. 대한민국은 이렇게 착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먼저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잇! 그렇죠. 그날로 이제 잘생긴 사람들은 죽었다고. 원래 잘생긴 사람들이 좀 일찍 죽잖아. 그런 거예요. 죽기 전에 뭐가 하고 싶냐고? 죽기 전에 방송하고 싶어요. 죽기 전에 나 마지막 경기. 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비 디스타 TV 학교의 마지막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경기 딱 승리로 장식을 한 다음 이티가 깩 이러면서 쓰러지면은 또 시청자분들이 이티야 주발 막 이러면서 또 그런 모습이 굉장히 또 상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즐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개소리였고요. 지나 마침내 선택받은 뭐야? 게임 끝났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냐? 아, 이 로봇이 기계가 돼요. 자, 이러면 캐논을 존나 짓습니다, 여러분. 요, 우린밖에 할 게 없어. 어차피 와봤자 닭한테 막히겠지. 필드의 아빠. 이거 공격한다는 생각한다는 게 존나 웃기네. 누가 봐도 다크테플러가 나와있을 상황인데. 마지막 희망을 건 거죠. 가자 승리의 세계로. 어둠이 불러와 이와 가두의 신화. 지지 않아 유유의 세계로. 마지막 경기가 방풀이면 레전드라고. 방풀한 새끼 진짜 내가 귀신이 돼서 존나 때릴 거야. 존나 꿈자리마다 나와서 너 방풀했지? 너 방풀했지? 이러면 존나 괴롭힐 거다 얘들아. 끔찍하지? 방풀하지 마. 그러니까 야, 사이언스톰 됐냐? 됐구나. 간다. 이제는 ET가 질러 존나 뽑아제끼면서 말이죠. 아, 이런 플레이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또 ET가 또 이렇게 견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네바. 근데 중요한 건 앞마당 멀티에 지금 앞마당 멀티에 프로브가 존나 모여있는데. 아, 게임 끝났죠, 세네바. 앞마당 멀티에 프로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세네바. 앞마당 멀티 프로브 존나 많은데 앞마당 어떻게 할 거야. 몇 킬이냐? 와, 11킬! 미쳤다. 얘들아, 역대급 킬수다, 이거. 한번 스톰으로 11킬이라니. 멀리 멀리 사라지면 훨씬 아름다운 세상 올 거야. 13킬입니까? 아, 그래요? 내가 잘못 봤나? 갈 때 더 터졌어? 그러네? 와, 슈겸 똑똑하다.
전사소녀 네티. 동그라미 풍선 풍선 안아주는 전사소녀 네티. 저 킬로 왜 들어가냐?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저걸로 왜 가지? 에, 이해가 안 가네. 저걸로 뭐 내가 누가 괴롭혔나? 저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죠? 또 중요한 건 안마다 멀티에 또 다시 떨어지는 불어브 빼도 존나 많네요. 라라라라라라. 살아가는 이티 글라슈. 전사소녀 팬티 요술복 휘두르며 야하다죠. 저 가사 좀 그러네. 요술복을 왜 휘둘러 위험하게. 아무데서나 휘두르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자네 멀티를 어떻게든 가져가면서 운영을 들어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멀티를 가져갈 수 있습니까? 레을 물어봤을 때 못 가져가기 때문에. 자 이거는 사례방이 뭔가 욕심이죠. 지금 하지도 못하는 걸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소녀 팬티 흰머리 높이 들고 요술봉 휘두르며 빨구두 두부 바람보도 무담이 부전. 자 6시 멀티도 들어가주면서 자 들어갑니다. 사례방 일단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뭘 해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사람이 여기다 멀티를 하고 운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거든.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지. 이거 뭐 이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아, 자지? 아, 제제. 자, 이렇게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투게이트 한 다음에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때는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척 보여주면서 다크드랍 같은 거 하면은 상대방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또 신개념 빌드 대처법 뭐 이런 것들도 보여드렸습니다. 나가기 전에 사이스톰을 모아놨기 때문에 한 번씩 써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드라군을 잡아내면서 이티가 못 먹는 아이스크림을 또 보여주는 깔끔한 이티. 자 여러분들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